첫 번째로 보여드릴 마그넷들은 LA에서 사온 거예요. LA가 일반 기념품 가게에서 마그넷이 진짜 예쁜 걸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때 할리우드에 있는 하여튼 할리우드에 가면 큰 그 기념품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 시티 마그넷이랑 베버리 힐스 그리고 할리우드까지 보면은 되게 베버리 힐스 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그 다음이 괌에 갔을 때 샀던 심플한 그냥 마그넷. 그래서 이 하파데이라는 게 약간 그 괌에서 하는 헬로우 같은 인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는 굉장히 심플한 마그넷을 샀고 그 다음에 뉴욕 한 사실 요것만 뉴욕에서 사온 거고 이거는 한국에서 산 건데 요거랑 제가 다른 마그넷을 사와서 하나는 지인한테 선물했는데 사실 그 선물했던 마그넷이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LA, 괌, 뉴욕, 이렇게 미국에서 사온 마그넷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제가 꼭 다시 가고 싶은 블라디보스토크 마그넷인데 블라디보스토크도 그 유명한 기념품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요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이게 문제가 접착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밑에 이렇게 지금 닫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장 유명한 게그 다리. 이 다리 이름도 기억이 잘안 나. 아무튼 이 다리가 유명해서 다리를 형상화한 그러니까 항구 도시 그 무역항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잘 나타내는 그런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유럽 여행지였던 런던 2016년에 갔었네요. 그래서 되게 벌써 세 개나 사오고 요거는 요거 샀던 한국 기념품 가게에서 그냥 산 거고요. 이렇게 세 개나 샀는데 그냥 이렇게 런던의 그 빨간색 2층 버스랑 런던 아이 그리고 이거 빅벤 같은 것들 이런 상징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랑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제일 애정하는 마그넷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런던의 튜브 그 지하철을 형상화한 그 마그넷이에요. 여기 튜브 그 지하철 역들이 다 요 모양으로 무슨 무슨 역 이렇게 안내가 돼 있고 발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이 남자 성우 목소리로 Mind the Gap 약간 이런 특이한 억양으로 딱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마그넷을 잘 산 것 같아요. 도시의 그 정체성이 너무 잘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런던 다음으로 간 게 이제 베를린하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독일 쪽을 갔었어요. 이거는 꼭뭐 베를린에 연관돼 있다기보다는 그냥 서점에서 이렇게 그냥 전 독일어 글씨가 써져 있는 게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샀던 거고 이거는 베를린의 그 브란덴부르크문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마음에 들었던 관광지 브란덴부르크문이랑 그 U반 그 지하철 역을 형상화한 그 마그넷이에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샀던 것들 프랑크푸르트 거는 이거는 그냥 공항에서 그 한국도 올때 급하게 산 거라서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거 그리고 요거는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델베르크 외곽 여행 외곽에 나들이 갔을 때 했던 게 하이델베르크 성 형상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 해에 아마 제가 파리를 갔죠. 파리에서는 사온 마그넷은 되게 그냥 좀 평범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때 냉장고에 이렇게 고지서 같은 거 붙여놓을 때 쓰기도 했었고, 왜냐면 냉장고가 은색이니까 약간 이런 거랑 어울려가지고, 그냥 에펠탑이랑 뭐 이런 개선문 같은 것들 형상화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 아마 파리 갔다가, 암스테르담 갔다가 코펜하겐 갔을 거예요. 2017년에.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 이거는 길거리에 기념품 파는 매대에서 샀던, 근데 약간 제가 묵었던 동네가 요 교회가 보였었는데 형상화돼 있어서 요걸로 샀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하는 마그넷인데 그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있는 그 암스테르담 약간 공식 굿즈 같은 것들을 파는 그런 매장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파는 아이 암스테르담이라고 돼 있는 마그넷이에요. 근데 이 도시의 브랜딩 자체가 굉장히 잘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암스테르담은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 스펠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 암스테르담 이렇게 말하는데 예,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갔다가 잠깐 베를린 갔다가 다시 이 코펜하겐 갔었거든요. 코펜하겐에서는 이거는 그 미술관에서 아마 샀던 원더풀 코펜하겐이라고 돼 있는 이런 좀 심플한 마그넷이고, 이거는 아마 중앙역에 있는 데서 샀던 마그넷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걸 샀던 이유는 이 코펜하겐은 영어식으로 부르는 표기고, 그 말로, 그 나라 말로는 쾨벤하운이라고 부르거든요. 저기 쾨벤하운이라고 적혀 있는 마그넷을 꼭 사고 싶었어요. 요거랑 요게 리하운에 있는 건물들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유럽 때 샀던 거, 그 다음에 2018년 유럽 갔을 때는 일단 바르셀로나로 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굉장히 휘황찬란한?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 자체를 막 엄청 보진 않았고, 거기서 밤에 도착해서 2박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짧게 있어가지고 바르셀로나가 특별히 기억에 남진 않고, 그 옆에 외곽으로 지로나를 갔다 왔었거든요. 지로나, 지로나에 있는 이 마그넷 파는 가게에서 바르셀로나 것까지 같이 샀어요. 그렇게 하고 스페인 내 국내선을 타고 가라치코로 갔습니다. 가라치코가 윤식당 촬영했던 그 약간 테네리페 섬이라고 해서 그 유럽 사람들한테 약간 하와이 같은 느낌의 휴양지로 많이 이제 오는,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휴양지로 유명한 섬인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가라치코가. 여기 사람도 너무 친절하고, 그 유식당 제작진들이 되게 좋은 인상,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셨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가라치코 갔었고, 그 다음에 포르투랑 리스본을 갔습니다. 아, 포르투 너무 좋았어요. 이 포르투는 야경이 진짜 예뻤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리스본 마그넷. 리스본 되게 마그넷 파는 가게가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서 제가 봤더니 좀 특색 없는 걸 사온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무난한 마그넷이라. 아이고, 떨어졌어, 어떡해. 아무튼 보수공사 해야겠다. 이걸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거 약간 코펜하겐 거랑 느낌 비슷하죠. 이렇게 생긴 리스본 마그넷하고, 그다음에 신트라, 이렇게 노란색 성이 굉장히 예쁜 동네인데, 제가 갔던 날 엄청 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이 이쁜 색감을 전혀 못 보고 왔어요. 아무튼 여기 갔다가 그 유럽의 최서단이라는 호카 곳, 네, 카보다 호카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서도 그 호카 곳 안에, 호카 곳그 바로 그딱 지점에 기념품 파는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다시 갈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후쿠오카 거. 이거는 사실 제가 후쿠오카는 이 일본 불매운동이 터지기 전에는 거의 매년 한 번씩은 꼭 갔었거든요. 그냥 가깝고, 그냥 가서 뭐 소소하게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는 재미가 있었고, 뭐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좀 이렇게 유후인 같은 데 가서 온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안간지 되게 오래됐죠? 아무튼 요 후쿠오카 거. 아, 그리고 요거는 그 베이징 국제공항 좌석인데, 제가 처음으로 유럽 여행 갈 때, 런던 갈때 경유지가 여기 그 베이징이었어요. 그래서 베이징 그 국제공항 코드가 적혀 있는 마그넷인데, 다른 공항도 이렇게 공항 코드 박혀 있는 마그넷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방문했던 도시는 하노이였는데, 와, 하노이도 진짜 시내에 이쁜 마그넷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닐 포장이 돼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종이공예 해놓은 거라서 괜찮다 생각해서 그냥, 아, 이거라도 사자 샀는데, 이 뒤에가 그림이 그냥 이렇게 인쇄해서 붙인 그림이라서 되게 조악해요. 아무튼 너무 아쉬워서 공항에서 그나마 이쁜 마그넷을 발견했는데, 약간 이 연유 커피 만드는 과정 같은 걸 그려놓은, 베트남이 커피가 유명하니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그 도시 이름이 박혀있는 마그넷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아쉬운 조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몇달 뒤에 저길 갔었거든요. 그 다낭을 갔어가지고, 다낭에 호이안을 갔어요. 호이안에서 호이안, 더러워. 호이안 마그넷 요걸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트남 약간
정체성이 있는 귀여운 마그넷도 사면서 그 호이안에 있는 기념품 매장에서 하노이 마그넷도 이쁜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들어서 요거까지 같이 사왔고, 요거는 다낭 국제공항에서 이제 한국 올 때, 요거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태국, 태국 마그넷인데, 제가 태국은 여행으로 가는 건 아니고 출장으로 갔었는데, 제가 막상 출장 갔을 때는 그때는 마그넷을 살 생각을 못 했고, 그 뒤에 다른 분 출장 가시는 편에 제가 부탁해서 하나 사오긴 했는데, 얘도 이렇게 접착력이 없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밑에 여기 제주도에서 사온 마그넷으로 받쳐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게 그 대만, 타이페이. 타이페이 전체 여기 그 높은 타워랑 관람차 있는 이 마그넷, 시내를 형상화한 마그넷이고, 이게 아마, 여기 어디지? 그 센과 치히로에 나왔던, 아무튼 거기, 네, 거기를 모습을 담은 마그넷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보유한 마그넷이 이 정도? 지금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아, 정말 여기를 가득 채우고 또 하나 더 채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야,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마그넷 하나 사러 외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줄이야. 아무튼 혹시라도 저 같은 마그넷 팡인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공개해본 저의 외국 마그넷 여행 기념품 컬렉션이었습니다.